네, 선생님. 여보세요. 네. 나 항상 그 하던 사람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알고 계세요? 네네. 지금 현재 10개가 달렸거든? 네네. 그래서 이제, 적지는 최초 조명만 줬어. 그때. 네네. 예. 근데 그걸 달아서, 뭐, 더 이상 가지고 날렵지다, 차가. 저희, 차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아이, 저, SM 세는 거 내가 얘기할 때 청춘 네. 정도 때문에 막 차가 날라요. 차가 날라요? 잘 나가요? 근데 더 이상 뭐 추가할 필요는 없겠지라. 뭐, 그냥 한번. 그것만 만족하시면 그만큼만 그냥 타셔도 돼요. 패치하면 네. 뭐 어쩌고 있었던데, 80%에서 지금 뭐 덜 되고. 네. 지금 사장님이 라파 플러스 2라는 걸 안다셨어요. 플러스 2요? 네. 그게 좀 반지가 세요? 라파 플러스 2라는 거는 이제 고속주행할 때 차가 쫙 깔려서 가는 맛이 나거든요. 고속주행 안 하시면 상관없어요. 해설제가 달았는데 고속주행 네. 내가 해봤어. 고바이로 올라간데 네. 104에서 올라가다 헐떡거리라. 그대로 나가거든. 아, LPG 아니면 내 거 이거. 네, LPG 잘 먹습니다. 네. 그게 진짜 그 사장님 덕분에. 네네. 근데 더 이상 추가는 안 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예, 안 하셔도 돼요. 기가 막혀버려. 날라버려, 제가. 아, 형님들다. 예, 저렇게 달아보세요. 오지이 잘 나는데 시험을 해봤어요. 아, 그 네. 안에 방지턱 있죠. 네네. 딱 가더만. 네네. 그래서 그걸 달고 무엇을 또 하나 추가해버리는 거 아니. 네. 저 스프링인데 그 있지라고. 네네. 거기다 이어서 전부 나오더만. 네. 안심하시고 해볼게. 진짜. 네. 저, 그거, 저, 제네시스 빵쳐들어. 아, 진짜 고맙다. 네, 감사합니다. 10개에도 무리가 안 갔지라, 그러니까. 아, 이거는 더 달아도 뭐 무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지금 3개는 남았어. 하나는 이제 쓸쓸히 가버렸고. 아, 근데 진짜 고맙죠. 네, 고맙습니다. 날려, 날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네. 저 환불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해줬어요? 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해주더라고 친절하게. 탈착 비용 그 탈착하느라고 돈 들어왔다고 막 큰소리 치시고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냥 응. 자기 장착 비용만 받겠다고. 장착 비용은 또 받아?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그럼 받으시라고 그러고 나왔어요. 장착 비용 얼마나 받았던 말아요? 개당 만 원이요. 개당 만 원. 네, 뭐 그분도 시간 쓰셨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했어요. 잘하셨어요. 네, 그리고 네. 지금 선생님이 연비 측정을 안 해봤는데 네네. 지금 그거 달고 나서 네. 원래 그 제가 이거 기름 이제 반 정도로 쓰면은 네. 한 250km 정도 탄데 지금 310km가 넘었어요. 아 기름 반 쓰는데 원래 250km 쓰는데 310km 넘었다. 그러면은 에이, 그냥 아니, 더블로만 잡아도 120km 더 뛴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처음에 그 한 칸 달았을 때 사장님 가게 방문했었거든요. 한 칸 달았을 때, 네. 네, 근데 지금 한 칸으로 거기 남양주 갔다 용인 갔다 용인에서 서울 두 번 왕복하고 여기 지금 부천까지 왔거든요. 아 기가 막히네. 더 많이 좋아진 거죠? 엄청난 것 같아요. 엄청나죠. 네, 일단 월요일날 한번 장거리 가니까 네네. 그때 한번 또 연락드릴게요, 사장님. 그때 장거리 갈 때는 아예 그냥 만땅을 채우고 한번 가보세요. 네, 그러려고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겠죠.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뭐 지날 때 한 번씩 들리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네. 네, 정말 아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아니, 연락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네네. 아, 부산도 갔다 오고 뭐 했잖아요. 네네네. 아우, 근데 와, 오늘 아침에 네. 또 타보니까 네. 더 가벼워졌네. 더 가벼워졌어요? 네, 저, 진짜 좋아졌어요. 장거리 한번 뛰고 오면 네. 가벼워집니다. 네. 그리고 연비도 네. 그때 제가 토요일 나갔었죠? 토요일 네. 내려올 때 네. 한 4시간 반 걸렸어요. 많이 밀려가지고. 많이 밀렸구나. 네. 아니, 되게 밀렸어요. 네. 근데 그래도 뭐 밀리는 구간에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쏠 수 있는 걸 쏘고 이제 연비를 보니까 네네. 그래도 10km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밀려 있어도. 아 그렇게 밀리고 했는데도 10km 10점 몇 킬로 나오고. 네네. 아침에는 11km 나왔거든요. 근데 아침에는 뭐 네. 쏘지도 않고 그냥 쭉 밀리지 않았으니까 11km 정도 나왔는데. 네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밀리는 거 감안하면 괜찮았고 네. 부산도. 고속주행이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길이 안 들어서 그런지
그래서 내려갈 때는 연비가 한 11km 그냥 막 썼거든요. 한 150km 쏘고 하는 상태. 한 11km 정도 나오고. 네네. 저희가 좀 그냥 막 쏘는 스타일이니까. 네네. 근데 올라올 때는, 일요일 저녁 때 이제 올라올 때는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 4명 태우고 올라오는데. 네. 그때도 그냥 편하게 주행. 근데 되게 좀 더 부드러워지긴 했는데 편하게 주행했는데 연비가 그때도 11km. 아, 그래요? 연비도 네, 그럼, 좋네요. 네. 에어컨 켜고. 에어컨 켜고 4명 타고 레인. 아, 타고. 네. 어우, 근데 조금 이제 오늘처럼 가벼운 느낌은 아닌데 조금 그냥 묵직한 맛은 좀 묵직하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시속이 한 평균 한 130 정도? 네네. 평균 속도가 근데 그 정도 달렸는데 연비는 11km. 네네. 하여튼 뭐 쏘는데도 연비가 그 정도 나오고 잘 먹고 있는 거니까. 잘 먹고 괜찮네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다른데 네네. 네, 그거 있잖아요. 찍어서 보여드릴 그냥 보내드릴게요. 키로수하고 이제. 아, 그러면 감사하죠. 네네. 네. 그래서 더 근데 그게 좀 있어. 뭐라고 하죠? 대기 공명은 조금 점점 줄어들긴 했는데. 워낙 그게 좀 있었어요, 레이가. 아, 그러니까요. 도착 전에도 그게 좀 있었고 좀 더 줄 거니까 한번 타 보시고요. 아, 점점 줄긴 네네. 줄더라고요. 네네. 뭐가 뽀뽀뽀뽀뽀뽀 이러면서 조금 이렇게 공명 바람 통화 소리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줄어들긴 한데 오늘 아침 지금은 지금 시내 주행하고 있는데 네. 에어컨 켜도 네. 가볍게 나가요. 진짜요. 에어컨 켜고 네. 달렸는데도. 네, 효과 많이 보시고요. 네. 저희가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면 길 대표랑 얘기를 해서 따르게 네.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 조금만씩 이제 조금씩만 해도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할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진동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 진동도 많이 줄었죠? 네. 하여튼 타시면서 또 전화 주시고요.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요 자료는 뭐 통화 내용은 소중한 정보로 좀 쓰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